네. 정답. 없어요. 아까 있잖아요. 행님 무능력자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대리인 될 수 있다는 얘기는 현명했죠? 그럼 효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누구도 아무도 취소할 수 없어. 에?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고. 행님 무능력자가 무슨 자격으로 대리인 자격으로 현명해서 계약했죠? 확정 유효야. 아셨습니까? 따라서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정답 몇 번?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가 잘 모를 때 없다 했으면 그냥 없다에다가 쳐. 아, 모를 때로 쓰면 뭐 모를 때. 어째 모르는 거 뭐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튀는 것을 잡아 찍는다. 아셨습니까? 117조 뜻이 그런 뜻이야. 그래서 대리의 3명관계 중에서 몇 조? 114조, 115조, 116조 몇 조? 117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먼저 집중하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거길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116조하고 117조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가 돼요. 그래서 116조에서는 빨간 피하고 무슨 피? 하얀 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17조는 행위 능력도 기억하시고 의사 능력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런 것을 몇 가지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얘기는 그 정도, 대리는 그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복대리로 가보세요. 무슨 대리요? 복대리, 페이지, 4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자, 4페이지 가시면 K가 나올 거예요. K. 109쪽, 109페이지에 복대리 나오죠? 복대가 도대체 뭘까? 자, 복자는 겹복자를 얘기합니다. 자, 잘 기억해 봅시다. 갑이 법적 지식이 없어서 소송을 갖다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의뢰를 하겠어요? 변호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변호사가 이제 뭐가 되죠? 응? 대리인이 되고요. 소송 의뢰한 사람이 뭐가 돼요? 본인이 돼요. 그러면 이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저쪽 상대방이랑 싸우는 거지. 응? 그러면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가서 했을 때 현명해서 해야 되겠죠. 에? 무슨 행위라는 거죠?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게 돼 있죠. 제가 아까 대리 행위는 항상 누구 이름으로? 응? 대리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아까 누구 위한 것 표시한다고? 본인 위한 것 표시, 본인 이름 표시, 본인 이름을 표시하면 효과가 어디로 간다? 저 갑한테 간다는 얘기야.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대리 행위는? 본인 누구 이름으로? 갑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나는 누구를 대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소송 의뢰 금액은 자 여기 1억짜리예요. 응? 근데 이제 소송 사건 받으면서 허락을 맡아놨습니다. 혹시 제가 몸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를 해서 혹시 다른 사건하고 뭐가 되면 겹치게 되면 혹시 제가 못 나갈 때는 다른 변호사를 내보내겠습니다라는 것을 뭐야? 사인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억짜리 소송을 진행해서 그럼 법원에 가서 한번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오래 걸리잖아요. 그 진행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다른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 100억짜리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변호사는 이제 여기다 집중하겠지. 그죠? 그럼 1억짜리는 이제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신찬 변호사가 있어요. 신찬 변호사한테, 예? 내가 진행하던 이 사건을 네가 뭐 한번 해봐라. 지시를 한단 말이야, 변호사가. 지시해. 아시겠어요? 변호사가 지시할 때 누구 이름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본인은 항상 갑이야. 본인 누구라고요? 자꾸 본인 이름 하지 마세요. 아마 지금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 같다가 변호사 이름으로 하는 것 같다가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예? 아니 누가 지시했냐고. 그 을이 지시했잖아. 가벼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지시가 뭐야? 누구 이름으로? 그 을이 누구야? 그래, 변호사 이름으로. 변호사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단 말이야. 그럼 또 다른 변호사가 이제 이게 복 대리인이 된다. 무슨 대리가 된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럼 을이 이 지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복 대리 선임하는 행위야. 무슨 행위? 복대리 선임한 행위를 복임행위라 한다. 무슨 행위요? 그러면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변호사 이름으로. 변호사가 누구야? 누구 이름으로? 변호사 이름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변호사 대리인의 무슨 행위와 법원에 가서 하는 대리 행위와 변호사 대리인이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 무슨 행위는 복임 행위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아니 지금 글자도 다르고 여기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 다른데 같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뭐냐면 그 기초적인 그 법률 용어를 충분히 뭐할 때까지 습득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용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않고 그냥 매일 용어 막 수십 개가 막 들어오니까 소화를 못 시킨 상태에서 계속 강의 듣다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 근데 막상 시험 보면 뭐야? 몰라. 그럼 뭐예요?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똑같아. 매일 지금 모습이나 한 7월 8월 가서 하는 모습이나 단지 그동안 많이 듣고 좀 구력이 쌓여가지고 뭐야? 문제 찍고 해가지고 조금 범위가 넓어진 거지 늘 똑같아. 늘 분주하고 늘 힘들고 뭐야? 막 항상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고 뭐야? 막 가슴 뭐 압박이 와가지고 막 힘들어해.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변호사가 아니 선생님 변호사가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하는 것하고 변호사가 또 다른 변호사 선임하는 게 같아요? 다르죠? 그럼 변호사가 어디 가서 하는 거? 그럼 누굴 대리해서 하는 거야? 그게 대리 행위란 말이야. 그죠? 변호사 대리인의 대리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갑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근데 하다가 더 좋은 사건이 생겼으니까 뭐야? 지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변호사 대리인이 뭐 하는 거?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 선임하는 무슨 행위는? 복임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그렇죠. 이름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호사의 무슨 법원에 가서 하는 것하고 변호사가 또 다른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대리가 나오면 세 글자로 압축해요. 변호사가 변호사 이름으로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게 복대리야.
변호사가 누구 이름으로? 변호사 이름으로 선임한 또 다른 변호사가 무슨 대리인? 그러면 대리 행위와 복임 행위는 같은 게 아니죠. 그걸 항상 먼저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뭐 하는 것하고 대리인이 무슨 행위하는 것, 대리 행위하는 것하고 대리인의 무슨 행위는 복대리 선임하는 복임 행위는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죠. 이건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고 본인 갑 현명 해서 하는 것이고 복임 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한다. 그럼 또 다른 변호사는 복임 행위에서 선임되는 거예요? 대리 행위에서 선임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대리인은 대리인 대리 행위에서 선임되면 틀립니다. 누구요? 복임 행위. 이게 맨날 헷갈려.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를 멋있게 만들어놔.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뭐 한다? 어? 그건 소송을 대리하는 거, 대리 행위하는 거 아니야. 현명. 누구 이름으로? 갑을 하는 거야. 근데 바쁘니까 야 너 네가 가서 좀 해라 라고 지시하잖아. 에? 그럼 뭐야?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 지시는 복임 행위란 말이야. 그건 누구 의사 관계없는 거야. 본인과 관계없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한단 말이야. 아셨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에 가야지. 응? 그럼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대리 행위하는 거야? 복임 행위하는 거야? 아니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뭐 하냐고. 저 소송을 가서 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뭐 한다? 누구 이름으로? 그게 뭐다? 현명. 그럼 또 다른 변호사는 누구를 대리하는 거야? 변호사를 대리하는 거야? 본인 갑을 대리하는 거야? 본인 갑을 대리하는 것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정신없죠? 말장난 조심하라는 얘기야. 대신 그 기초는 전부 다 어디 있다? 스토리 기억해내야 돼요. 변호사가 처음에 어디 간다? 법원에 간다. 그게 무슨 행위? 누구 이름으로? 그 본인 이름을 하는 거야. 갑의 이름으로. 근데 바쁘니까 지시를 내려. 그 지시가 뭐야?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는? 복임 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지 이름을 하는 거야. 어? 그럼 또 다른 변호사는 본인을 가서 법원에 가서 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대리에 가서 법원에 가서 대리 행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현명하는 거야. 그게 복대리의 키워드야. 그래서 복대리 기억하는 방법보다 변호사, 변호사 이름, 변호사. 그 세 글자 뭐다? 변, 변, 변. 이 용어하고 이 용어를 잘 모아기 기억해 두기. 자, 그래서 K109쪽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가보세요. 109페이지. 자, 서설에 2번 있죠? 대리인의 무슨 행위는? 복임 행위는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하나. 대리인의 뭐예요? 대리인은 누구 이름?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무슨 행위와 복임 행위와 대리인의 대리인은 뭐가 된다? 구별. 그럼 아까 뭐 있어요? 변호사, 법원 가는 건 대리 행위하는 것이고 변호사가 또 다른 변호사를 하는 것은 복임 행위죠. 그래서 거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성질에서는 2번
복대리인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 갑의 대리인이죠. 즉 또 다른 변호사 복대리인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뭐요? 대리하는 것이지 변호사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발작년에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복대리 문제 나오면요. 절대 틀리지 마세요. 한 30분 집중하면 맞출 수 있는 곳이야. 자, 복대리는 절대 틀리지 마세요. 40문제 중에 분명히 어딘가 튀어나오거든, 복대리가. 그러니까 손쉽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훨씬 유리한 거야. 손쉽게 나와서 맞출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막 30페이지 공부해야지 한 문제 나오는 것도 있거든. 그런 건 뭐 크게 정하지 말고 뭐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러면 대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부탁하는 대리, 그게 바로 임의 대리고, 본인이 부탁이 없는 된 대리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법정 대리예요. 가면 미성년자가 뭐가 되죠? 본인이 돼. 근데 법정 대리인이 내가 지금 일이 바빠. 에? 그럼 혹시 애를 갖다가 혹시 시골에 이렇게 맡겨놓을 수도 있어 없어요? 또는 혹시 예를 들어서 부모가 혹시 해외 출장을 가야 돼. 한 6개월 동안 갔다 와야 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럼 삼촌이나 누구한테? 이모한테 가서 없는 동안 얘 좀 잘 좀 뭐 해달라. 좀 돌봐달라고 부탁해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하는데 미성년자 손잡고서 허락을 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미성년 본인한테 가서 허락 맡을 이유가 있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하에서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밑에 122조가 있죠. 122조.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럼 그 책임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그게 부모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뭐 해야 돼요?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는 복대리에서요. 122조에 책임이 두 개가 있어. 응? 그 책임 두 개만 딱 기억하면 그 복대리 책임 문제는 끝나. 자, 처음에 자기 책임에서 복대리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선임할 수 있으면 그 책임은 전적인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겠지. 아니 자식한테 책임지는데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 그러면 안 되잖아. 전적인 뭐한다?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무슨 사유요? 부득이한 사유인 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 있죠?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 가로 묶으세요. 전조가 어디 있어요? 앞전자 앞조문 몇 조? 121조 1항을 보라는 얘기겠죠? 전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했을 때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가름구세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이걸 일명 과실 책임이라 한다. 무슨 책임이요? 그러면 122조에서 무슨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책임이 두 개가 있었다. 어? 첫 번째 책임과 두 번째 책임이 다르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으니 책임이 무거워야 되죠? 그래서 무슨 책임이다? 책임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으로 가지만 혹시 좀 다운될 수가 있죠?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했을 때는 무슨 감독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책임?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뭐라 한다?
과실 책임으로 봅니다. 두 가지 가세요. 그러면 이미들의 책임은 저절로 이해되겠네. 네? 본인 신임을 받아 된 이미 대리는 함부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원칙적으로 없겠죠. 그래서 본인이 뭐 하거나 허락하거나 또는 뭐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책임 문제가 다르죠. 자, 110페이지 갑시다. 자, 맨 꼭대기 2번. 책임이 있어요. 기억이 무슨 책임? 선임 감독상 책임을 뭐라 한다? 과실 책임이라 합니다. 자, 한편 법정 대리인의 책임은 순서가 무과실 책임이죠. 응? 반대되는 거예요. 이미 대리인은 무슨 책임을 지는데? 과실 책임을 지는데 법정 대리인은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져요.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슨 책임으로 다운된다? 과실 책임으로 뛴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자, 가로 2번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대리인과 상대방 관계입니다. 1. 별표 해두시고요. 복대리인, 또 다른 변호사는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현명주의, 본인 이름에 따라 복대리인, 또 다른 변호사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대리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자 또는 대리의 능력, 복대리에도 그대로 뭐가 된다?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대리 용어를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112페이지 가세요. 112페이지. 자, 드디어 이제 무슨 대리가 나옵니까? 응?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무슨 대리요? 자, 무권 대리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럼 유권 대리는 그대로 유효가 되겠죠? 근데 무권 대리는 효력이 뭐하다? 응? 유효는 아니겠죠? 자, 그럼 이제 효력 요건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자, 무효의 반대말은 뭐죠? 자, 근데 무효가 두 가지가 다시 있어요. 1번, 2번. 응? 유효도 두 가지가 있어요. 3번, 4번. 자, 불확정, 확정. 불확정, 확정입니다.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입니다. 앞에다가 뭐만 쓰면 돼요? 불확정적 무효가 있고,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가 있고, 또 안위불자 불확정 유효가 있고, 또 뭐가 있다? 확정 유효가 있어요. 그러면 법전에 무효라고 적힌 조문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응? 법전에 취소라고 적힌 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취소는 뭘 얘기한다? 불확정 유효. 그럼 거기 무권 대리 있죠?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를 얘기합니다. 무슨 대리는? 무슨 대리요? 무권 대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권 대리는 먼저 그 책 보기 전에 프린트물에 마지막 페이지 있죠? 자, 5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5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130조가 나옵니다. 몇 조요? 자, 대리권 없는 자,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그러면 대리권 없는 자를 을이라 하고요. 을. 다음, 타인, 갑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 갑 똑같습니다. 여기 타인이나 여기서 본인은 같아요. 갑, 본인, 갑이 이를 뭐하지 않냐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 갑에 대해서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자, 여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무슨 말이 나와요? 추인이란 말 나오지? 그 추인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추후 인정한다 생각하세요. 뭐 한다고요? 그게 추인이야. 그러면 추인이라는 것은 효력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추후로 뭐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 아니지. 확정 이유로 가겠다는 얘기야. 이게 추인 뜻이야. 효력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나중에 추후로 뭐해서 인정해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확정 이유로 가는 것이 바로 뭐다? 추인. 그러면 여기서 확정 이유가 몇 번이죠? 여기서? 응? 4번이죠? 4번 아니에요? 자,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추후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추인 종류가 몇 가지일까? 추인 종류가 몇 가지? 이거 가는 거 아니에요?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게 몇 개? 아니, 효력에 문제 있는 게 몇 개냐고. 아니, 여기 뭐 이것만 정상이잖아. 아, 이것만 정상이잖아. 그럼 나머지 건 뭐야? 효력에 문제가 있잖아. 하나가 뭐예요? 불확정. 뭐요? 하나가 아니, 표를 보여드린데도 효력에 문제 있는 게 뭐뭐뭐야? 뭐가 아니면 다 효력에 문제 있는 것들이지. 어? 확정 이유가 아니면 효력에 다 문제가 있는 것들 아니야? 그럼 추인 종류가 몇 가지일까? 세 가지야. 해보세요. 첫 번째가 불확정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두 번째는 확정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는 불확정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추인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표가 중요한 거예요. 표가. 그러면 무권 대리는 어디 소속이야? 응? 이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상태 있다? 불확정 무효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도, 끝에서 확정 유효 4번도 아니고, 3번, 불확정 유효 사유도 아니고, 2번, 확정 무효도 아니고, 무슨 유효다? 불확정 무효 상태 있다.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 대리권 없는 자 있죠? 제가 이때 데려오는 사람이 이제 망나니 아들이야. 무슨 아들이요? 아버지 본인 토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본인께서 해외 장기 유럽으로 여행 출장 중이야. 망나니 아들이 돈이 필요한데 돈은 없고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아버지 본인 대리권 있는 것처럼 서류를 모아서 꾸며서 대리권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상대방한테 모아서 아버지 본인 토지를 대리인 자격으로 갑의 대리인을 해서 팔고 소유권 등기까지 넘겨주고 막내 애들은 뭐예요? 먹튀합니다. 먹고 뭐예요? 튄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신 아버지께서는 뭡니까? 토지가 병한테가 있잖아. 그럼 무슨 상태에 있어요? 불, 확정, 무효 상태에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뭘 하지 않냐면 효력이 없다고 그랬지. 그럼 뒤집어봐 그걸.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뭐 하면 추인하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권 대리는 무슨 상태가 아니고 확정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 이게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완전한 게 이렇게 불확정 상태에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만약에 5대 독자라면 어떻게 돼요? 사고 쳐더라도 뭐야? 가서 그분한테 가서 뭐야? 걱정하지 마시고 뭐야? 가져가세요. 이렇게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불확정 뭐의 상태 있는 것은 뭐예요? 추후로 인정해서 확정 유가 되면 끝난 거야. 근데 5대 독자가 아니고 뭐야? 예? 자식이 10명이나 돼. 한 놈 치는 건 문제도 아니지. 그럼 버려버릴 수 있어, 없어? 있죠? 맨날 사고 치니까. 그래서 뭐야? 저놈은 내 자식 아니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안 돼. 난 이 계약을 뭐 하지 않겠다? 추인 거절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불확정 무효가 뭐가 돼요? 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확정 무효가 돼요. 그러면 등기 넘어간 거 다시 뭐 해야 돼요? 도로 원위치에 돼요. 대신 아버지는 그 사람 돈 줄 게 없지? 그러면 아버지께서 추인을 뭐 했으니까? 거절했으니까. 상대방은 이제 돈 받아 먹튀한 누구 잡아야 돼? 아들 잡으러 가지요. 어디서 놀고 있을까? 네? 뭐 놀고 있겠지. 예? 열심히 놀고 있는데 잡았습니다. 멱살 잡고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네가 무권들이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앤도 뭐야? 알 수 없었다. 근데 이런 짓을 왜 했느냐? 멱살 잡고서 책임을 물라는데 그 아들이 주민증을 꺼냅니다. 미성년자. 18세 11개월짜리야. 그럼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한테 책임 묻는 경우 없습니다. 누구를 보한다? 제한 능력자를 뭐한다?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30조에서 일단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추인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상 끝난 거야. 확정 유효야. 근데 아버지께서 추인을 뭐야? 거절하면, 확정 무효가 되면 이제 그 다음 코스는 어디로 가는 거야?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게 맨 밑에 135조야. 135조 타이틀 제목이 뭐죠?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 1항입니다. 다른 자, 아버지 갑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 망나니 아들이 대리권 뭐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본인 추인을 받지 못한 때,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망나니 아들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 선택이란 말 논리가 안 맞겠죠?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지든지 아니면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죠. 두 번째 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망나니 아들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뭐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잊어먹을 만하면 톡톡 튀어나오잖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럼 이거 쪼개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 망나니 아들이 만약에 뭐라면 제한 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려면 제1항을 적용하려면 다 뒤집어야 돼. 어떻게 뒤집어야 돼요? 상대방 몰랐다 또한 알 수도 없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딱 멱살 잡으려고 그러는데 걔가 뭐야? 미성년 책임 못 묻잖아. 걔가 뭐까지 갖춰야 돼? 능력자이어야지만 책임 물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몇 조요? 135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아버지 본인 얘기만 가냐? 아버지 본인이 뭐하거나 추인하거나 거절하나 그밖에 없잖아 지금. 그럼 상대방한테 뭔가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131죄 상대방의 무슨 과? 자, 최고란 단어 나오죠? 아, 최고가 나오면요. 아, 요거지. 시험거리구나. 시험에 나오겠구나 기억하라고. 최고는 여러분들이 세금 안 내면 최고장 날라오고 독촉장 날라오지. 그래서 법률 행위에 가장 근접한 것이 준 법률 행위야. 무슨 행위요? 그래서 준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가 바로 뭐다? 최고. 자, 어쨌든 대리권 없는 자 망나니 아들이 누구 타인 아버지 갑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 아버지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뭐 할 수 있다? 독촉할 수 있다. 자, 최고가 누구한테 갔어요? 아버지 본인한테 갔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뭐라고 됐습니까?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두 번째 문장을 박스 하세요. 두 번째 문장 박스 했습니다. 그러면 131조에서 두 번째 문장을 박스를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왼쪽 나가셔가지고요. 침묵이에요. 침묵. 뭐요? 그 문장 안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란 말 있죠? 침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추인한 거야? 추인 거절이야? 추인 거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32조 들어갈게요. 추인, 시고,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그 사실을 뭐한테?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혹시 아버지 본인께서요 누구한테 불러서 아니 아들한테 막나니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추인한다고 일러라. 뭐라고요? 그럼 추인이 아직 병한테 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을한테 하더라도 아직 도달이 안 됐잖아. 누구한테? 그러면 확정 유효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셨습니까? 그러면 병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아직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추인 효력이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병한테 하지 않아 좋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좋다? 단 병이 뭐하기 전까지는 알기 전까지는 추인의 효력을 뭐 할 수 없다는 거 주장할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자, 133조는 추인의 효력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 계약 시에 소급해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자, 133조가 여기 보세요. 여기 1번의 추인입니다. 몇 조가? 133조가 추인의 효력이 있죠. 이 추인은 무슨 추인이냐? 130조에 있는 추인이죠. 몇 조가? 133조는 무권대리 추인 아닙니까? 무권대리 추인은 1번이죠.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거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뭐해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럼 거슬러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면 132조하고 이제 133조를 몽땅 묶으세요. 몇 조하고 몇 조?
132조하고 몇 조요? 묶었어요? 왼쪽에다가 이건 반응한 거야. 뭐라는 거고요? 뭐가 날라왔을 때? 최고가 누구한테 갔어요? 아버지 본인한테 갔죠? 그럼 아버지 본인이 뭐 할 수도 있고, 알았다, 내가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하겠죠? 취나면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몇 조 몇 조는? 뭐 했다는 거예요? 반응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4조가 뭐죠? 상대방의 무슨 권? 철례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131조는 상대방이 계약의 효과를 원했을 때 한번 찔러보는 거고, 134조는 상대방도 원하지 아니할 때도 있죠. 대리권 없는 자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뭐 할 때까지? 있을 때까지, 즉 본인 추인이 도달하기 전까지 상대방은 그 본인이나 그 망나니 아들 대리에 대해서 이를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 악인 때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문장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 제목들을 기억하란 얘기야. 그럼 철회권은 누구 겁니까? 응? 상대방 거죠? 그러면 조문 구조가 딱 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뭐에서? 최고에서. 에? 본인이 한다 안 한다 답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가만히 답이 없지. 그럼 답 올 때까지 계속 본인 입만 쳐다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효과를 결정해버렸어. 추인 거절한 것으로 뭐예요? 본다. 그래서 최고는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고 침묵이 나타나면 효과를 결정해버렸어. 조문에서. 당사자 의사 묻지 않고 무슨 규정에서? 법 조문에서 추인 거절한 것으로 뭐야? 본다라고 효과를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철회권은 상대방이 뭐 하지 않았을 때? 하기 싫을 때. 뭐 할 때? 하기 싫을 때 하는 게 뭐야? 철회야. 그러면 글자가 막 돌아다니잖아 지금.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뭐하고 뭐고? 어? 추인하고 추인 거절이고 상대방 갖고 있는 것이 최고하고 철회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31조하고 몇 조? 134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망나니 아들과 거래한 상대방 입장에서 풀어간다면 상대방이 효과를 원할 수도 있고 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뭐 던지는 거예요? 응? 철회권을 던지는 거예요. 철회권. 원하면 한번 최고를 한번 던져본다, 그 얘기예요. 또 혹시 최고가 들어가면 이게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응? 본인한테 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본인이, 보세요. 본인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본인이 원하면 뭐 던지고요? 알았다, 추인해줄게. 싫으면, 이건 오대독자고, 망나니는 뭐야? 버린 뭐야? 추인. 거절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본인이 뭐 한 거야? 아니, 본인이 뭐 한 거? 반응한 거야. 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는 이제 뭐가 들어가서? 최고가 들어갔는데, 에? 이 본인이 뭐야? 답이 없어. 침묵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럼 답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당사자 이 사람 의사 관계없이 조문에 의해서 법 규정에서 추인 거절한 것으로 뭐야? 본다, 간주시킨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둘 중 하나겠네. 추인하면 내버려 두는데 뭐나 뭐가 나타나면 본인 추인 거절이나 그 다음 이게 나타나면 화가 나잖아 지금. 나는 원했는데. 그럼 이때 이제 뭐 하는 거야? 상대방은 이제 타켓이 아들 잡으러 가는 거지. 그죠? 무권 대리한테 뭐 하는 거야?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야. 책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나 무권들이 나 몰랐고 선이 더하기 뭐야? 무 과실이고 또 얘도 또 뭐야 더하기 네? 미피피가 아니지 미피피가 아니지 능력자 이어야지 책 묻죠.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 무조건 보하는 거야. 그럼 이 더하기가 뭐예요? 더하기가 또 노냐 또 하냐 어? 이게 알았다 반대말이 몰랐다 또는의 반대말이 또한 몰랐다 아니죠 알 수 있었다 알 수 없었다 제한능력자 반대는 뭐다? 이 흐름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할 때? 그럼 자기 원하자 쓰는 거죠? 이제 그러놓고 사람이 몇 사람? 사람 몇 사람 나와요? 세 사람 있어. 누구 있어요?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무권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권이 있고요? 최고권이 있고 철회권이 있고 추인권이 있고 추인 뭐 거절권이 있잖아요. 자 이제 막대기로 연결해 보세요. 본인은 최고권이 있다. 응? 본인은 철회권 없죠? 본인은 추인권 본인은 추인거절권 있죠? 자 대리인 최고권 대리인 철회권 대리인 추인권 대리인 추인 거절권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의 자세는 저 구석에 무릎 꿇고 손 들고 X 마스크 쓰고 아무 할 말 가만히 있습니다. 책임질 자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다음 상대방께서는 자 꼭대기에 최고권 있습니까? 철회권 추인권 추인거절권 하나 12개 문장이 나온다. 몇 개 문장? 그래서 이름 지어드려요. 최상철이라고. 뭐라고요? 망나니 아들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누구다? 최고권 최 상대방 상 철회권 철. 그래서 그 흐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상대방 원하지 않으면 뭐 던지고 철회 철회 원하면 최고 던져서 반응을 보는 거야. 본인이 뭐 해주면 감사 추인 거절이나 침묵 나타나면 그때 이제 누구 찾아서 근데 지가 원하지 않아서 철회 던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모든 상 끝난 거야. 책임 못 묻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렇게 가가지고 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상철 이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 뭐예요? 망나니 아들 그 상대방 이름 누구예요? 최상철 기억하시면 누구 권리인지 아닌지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네, 잠시 쉬었다가 표현들 하겠습니다.